지금 행안부의 생각은 이래요. 범죄 이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예상컨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의 직원들이 한 명당 10명의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변함이 없으니까 굳이 늘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은 이미 한 명당 10명을 18명을 예. 상대하는 것 자체가 벅찬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완전히 이게 이제 속의 경일기예요. 제가 장관할 때도 참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법사위가 함께 협업을 하고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면 이거 통과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네. 실세잖아요. 그건 아닙니다만 제가 의지를 갖고 실세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좋게만 말하지 마세요. 이걸 못하면 실세가 돼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께 행안부 장관도 실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인원을 늘리자. 특히 신속수사팀 여기 선수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직에 있는 사람들 에이스들 뽑아다가 지금 왕창 좀 조금 늘렸는데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효과가 지금 상당한 건 아시잖아요.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잘 맞네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구미에 맞는 것은 잘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아까 김의겸 위원님처럼 좀 이렇게 정권에 부담되거나 이런 거는 또 자세도 이러시고 좀 이렇게 괜히 딴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무겁게 예. 이렇게 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건 좀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